출발 새 아침. 신유리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호치대리님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우선 영유아 보조부터 보장해주세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영유아 보조 이 문제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3958님 3살 아이 키우는 아빠라고 그러셨는데요. 부처는 누리과정 지원이 없어진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부 정책, 정부 시책이 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만 사실은 좀 아이들 키우기가 편해지는데 이렇게 예산 문제 가지고 계속 밀고 땡기기만 하니까 결국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533님 돈이 있으니 그냥 써보자는 탁상공론 정책 위반 편하고 쉽네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문자 기다리겠고요. 자,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펜션 바베큐장에서 불이 났었죠. 그래서 투숙객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4명의 사망자들은 출구 바로 앞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출입구가 하나뿐이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거 역시도 안전불갑증이 일으킨 참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25년 동안 소방관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우성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성천입니다. 네.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이 이제 바베큐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불씨가 하나 튀었다고 그러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 네. 이 원인을 보니까 이 바비큐장 불씨가 천장으로 튀어서 발화된 발화의 원인은 숯불 바비큐를 했다는데 일반적으로 숯불의 온도가 약 3000도 정도가 됩니다. 3000도나 돼요? 예, 그렇게 보도에 의하면은 건물 구조가 바닥은 목재이고 천장과 지붕은 목재 또는 갈대로 되어 있었다는데 그 건물 내에서 바비큐 불을 피웠고 그 3000도의 불똥, 즉 불씨가 튀어서 천장의 목재나 갈대로 날아갔을 때 쉽게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불똥이 왜 튀었을까요? 불을 청격불 같은 걸 피우다 보면 딱딱하고 소리가 나면서 불똥이 튑니다. 불똥이 튀어서 멀리는 10m까지도 날아가죠.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 식으로 불이 났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불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사고 펜션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이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소방 그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많은 국민들은 모든 건물을 다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작은 영세적인 그 작은 규모라든가 개인집 같은 것은 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더군다나 바베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나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없겠네요. 예,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주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길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전 그걸 모르겠어요. 이 바비큐 건물이 불법 허가 없는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요거는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아 소방서 소관이 아니고 예. 아 시청에다가 이제 건축 허가를 내야 되겠죠 우선. 어 건축 허가인데 그게 만일 안 내서 문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예. 네. 그거는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니죠. 그 바비큐 건물도 그렇다면. 예, 아니죠. 근데 이게 더군다나 지금 뭐 입구는 하나였다. 사망자들이 모두 입구 쪽에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이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좀 입구로 뭐 몇 개를 해야 된다. 아무리 작더라도 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예. 어, 우리가 가정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 가정집 현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영업 땅이기 때문에, 어, 주인들이 그, 주인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작은 그 펜션 같은 것을 문을 갖다 여기다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무허가로, 되어왔기 때문에 소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뭐 지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게 지금 펜션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맞죠. 이 많은 펜션들이 똑같은 결국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소방서에서는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는 특수소방대상물이라고 해서, 관리해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빌딩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은 정기,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은, 뭐, 가정집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사후 조치는 해주지만, 사전 조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 왜 학교 근처에 원룸들 있고 이렇잖아요. 고시원이나 예, 예. 이런 예, 것도 예.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닌가요? 아 그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소방 점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 규모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예요? 그 소방서에서는 옛날부터 일제 시대 때부터 그 위험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방 대상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 규모가 몇 평방 미터냐, 몇 층이냐 이렇게 따져서 그 소방 시설을 적용해 왔습니다. 아 일제 시대부터 했으면 이제는 아우 그 몇 년인 거예요 그게 그 바꿔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예? 그 바꿔야 되는데 소방서도 바꿔야 되는 줄 알고 국민들도 바꿔야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국민적 저항이 뭐냐면 왜 그 자꾸 돈을 들이게 만드느냐? 내 건물 내가 알아서 지키면 되는 거지. 이런 국민적 의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펜션도 그렇고 규모가 작으면은 거기서 제외가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그때 신축한 지난 2012년 2월을 제작한 2년 정도, 2년 3년 정도 돼가는데요. 네. 이때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소방시설, 예컨대 그 소화기라든가 불이라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감지기가 울려서 이런 것은 소화기나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그러면 기존 주택은 언제 할 거냐? 이것도 5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7년 2월 1일까지는 모두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소화기나 감지기는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 누가 점검해요, 그걸? 문제는 그거죠. 예, 모든 예. 주택을 다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최소한도 이 펜션도 지금 소방안전 점검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점검을 안 한다는 건데 하물며 가정집을 누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겠어요? 예, 좋은 지적사항이신데요. 예. 그래서 모든 건물을 소방서에서 이제 점검을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점검을 안 하는 이유는 자꾸 이제 그 민관 간에 그 뭐 마찰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예. 이런 걸 소방시설 전문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 모양이죠? 네. 민간 기업이요. 예. 네, 민간 기업들이 민간 단체죠. 예. 민간 단체에서
수방시설을 돈을 받고 일정한 규모는 얼마를 내라.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수방시설 점검 대행업체를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방시설 점검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네. 민간인들이 해주는 거죠. 그 대행업체라는 데는 주로 그러면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건물만 여태까지 안전점검을 했었던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 기업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 기관,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 골든타임이 5분이다. 이런 네네. 얘기인데, 이 5분이 네네. 왜 중요합니까? 여기 지금 5분도 안 걸린 거 아니에요, 이 화재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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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화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난에도 다 골든타임이 있는데, 예. 웬만한 목조주택은 화재 발생 후 5분 정도가 지나면 보통 화재가 성장기에서 최성기라고 아주 급속하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기가 5분입니다. 아. 5분이 지나면은 불을 끄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불이 아무리 큰 불이라도 처음에는 작은 불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일 때 소화기라든가 좀 기타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불을 끄면 되는데 그거를 못 끄게 되면 최성기로 들어서면은 이제는 소방차가 와도 힘들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만약 이번에 여기 사고가 난 바베큐장, 펜션의 바베큐장 같은 경우에 만약 소화기가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아 그렇죠. 예, 소화기만 있으면요. 어떤 불이라든지 소화기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좋은 소방차보다도 5분 지나서 소방차보다도 5분 전에 일어나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다 불을 다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소화기는 다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아유, 이거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지금 이거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펜션 같이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최소한도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글쎄요. 뭐 2017년부터는 전부 다 모든 건물에다 소방 시설이라든가 다 소화기를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도. 근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네. 그 충전 안 하고 말해요. 네. 그냥 그 세워두기만 하면 우리는 세워두면 그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간혹 가다 그런 업체들, 펜션 업체들이라든가 여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점검을 하는 동시에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참 효과가 있었으면 참 좋기를 바라겠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네요, 진짜. 이 펜션 사고 나면 펜션에만 관심 두다가 또 딴 데 사고 나면 딴 데 관심 두고 이걸 좀 미리미리 해야지 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건물주나 건축주들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 나면 더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앞에 이익이 뭐냐면, 그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을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를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있을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밀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해야지 이게 그 사람들이 양심을 맡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아, 규제를 앞세우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전에도 그런 것이 많았었는데, 규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못 살겠다. 좀 어떻게 풀어줘라.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진짜 못 사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보다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살게 되는 일을 막는 것이 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소방방지학과 우성천 교수였습니다.
뉴스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하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그 이상화 선수의 질주가 계속이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 신기록도 세웠다고 그러죠? 네, 어제 일본 오비히로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이상화 선수가 여자 500m 디비전 A 2차 레이스에서 37초 92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날 이상화 선수의 기록은 2010년 독일의 예니 볼프의 38초 03을 단축한 새로운 7의 레코드인데요. 14일에 1차 레이스에서 이 기록이 근접했던 기록을 냈던 이상화 선수는 2차 레이스에서 새로운 틀의 기록을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예, 이제 20일부터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2차 대회에서 이상화 선수가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새 일본에서 열린 미르 올스타전이 화제라고 하는데 뭐 이게 왜 화제예요? 어제 미국이 좀 어땠어요? 네, 미국 올스타팀이 3패 뒤에 첫 승리를 드디어 거뒀는데요. 그 어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올스타 시리즈 4차전에서 6대1로 승리했습니다. 3차전에서 안타 없이 팀 노이트 노런의 구독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모처럼 미국 팀은 메이저리거다운 화력을 뽐냈습니다. 네, 우선 내셔널리그 타격왕 저스틴 모노가 홀로 4타점을 올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또한 이 밖에 호세 알투베와 야시엘 푸이그 등이 각각 4타수 3안타씩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사포로돔에서는 5차전이 열리는데요. 우선 일본은 괴물투수로 불리는 오타니 쇼헤이를 선발투수로 올리고 미국은 LA 에인젤스의 매슈 메이커를 선발로 예고하면서 소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 프로농구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 우리은행이 요새 잘하는 모양이에요. 뭐 최초로 기록도 세웠다고 그러는데 무슨 기록 세운 거예요? 춘천 우리은행이 여자 프로농구 역사상 처음으로 두 시즌 연속 1라운드 전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KDB 생명과의 경기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이날 우리은행이 69대63으로 승리했습니다. 작년에도 1라운드에서 5연승을 거둔 우리은행이 올해에도 5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 기세로 가면 3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도 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반면 KDB 생명은 올 시즌 1승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기세 좋은 우리은행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날 패배로 KDB 생명은 5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포츠 경향의 김하진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듭니다.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 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로지오도 기억하세요. 천만반도체 우수한 교육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로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로지오 대우건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화 바빴어요. 헤드폰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저 마치 어머니 우리 신율 교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만을 손으로 턱 가리키면 하는 게. 그럼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아니 이것만 하면 방송 다 끝난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기분이야. 이것만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감사했습니다. 아니 별 말씀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스트 워스트 워스트 베스트를 뽑아보죠. 먼저 워스트부터 해볼까요? 먼저 황현이. 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요? 왜 워스트가 너무 많았나요? 아, 저는 고민 전혀 안 했는데 아니, 한 고민 할 게 좀 많아요. 저는 고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첫째. 예. 네.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아침까지 고민했어요. 또 하나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사람이래요.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당분간은. 근데 아침에 금찰총장 그분만 있었나요? 골프장 회장님. 회장. 그리고 뭐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셨고 뭐 참고로 보면은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의 총수 검찰총장까지 오르신 유일한 분입니다. 아. 그분으로 할까. 아니면 요즘 황당한 허경영이라는 이름 듣고 있는 분 있죠? 제2의 허경영,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네. 신혼부부에게 집안채를 점점점 하신 분 할까 하다가. 그게 이제 아까 저거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거저가 아니다.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무상이 아니다. 그게 다 임대주택. 아니, 홍종학 의원도 발표 난 다음에 직접 이거 5년 10년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5년 내지 10년 임대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신혼부부에게 집한채를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목표로 네. 한 거예요. 네. 아니 집한채를까지 끝났거든. 그러니까 집한채를 준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집한채를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월 60만 원씩 임대료 받고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몇몇 네. 변호사님들한테 종편 나오면서 많이 네. 만나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게 많이 만약에 일반 뭐 기업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안채를 나가면 그 광고를 그게 내렸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딱 떨어진 사기죄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것까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스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워스트 잠깐만 워스트 발표하기 전에 음향 깔아준답니다. 자 깔아주시죠. 손을 소피스 잘해주세요. 예. 오늘의 워스트는 당연히 전 검찰총장. 아, 전 골프장 회장 겸 전 검찰총장. 예, 그러시군요. 뭐,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음악을 깔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박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자, 박 박사님, 오늘의 워스트 말씀해 주시죠. 언행이 차질 부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박승춘 국가보안처장을 꼽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우택 위원장한테 가서 서류에 가까운 땅바닥에 던지면서 그래가지고 여당 의원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고 고성을 지르고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치면 안 돼 저기서는 치세요 그렇죠 탁자를 치고 이런 식으로 정우택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뭐, 박승춘, 보훈처장이 참 보면은 여러 가지 구설이 계속 올라요. 이게 왜냐면.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아니, 지난해 같은 경우도 5.18 그저 이문위한 행진곡, 이 문제 갖고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사람, 사회를 갖다 좀 분열시키는 건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던진 것의 전초가 지난 국정감사 때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아마도 정우택 위원장이 자 등등등등 하니까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받세요. 그러니까. 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구두를 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저는 꼭 구두를 해야 됩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시라니까요? 아니, 구두를 하겠다니까요. 서면으로 하세요. 아니, 구두를 할 거예요. 야, 실감 난다. 그래서 야, 정우택. 이거야, 이거야. 바로 우리가 와야 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우택 위원장이 굉장히 그 충청대 양반이라 점지 않습니다, 이분이. 아니, 오죽하면 정우택 위원장이 화를 버럭 냈잖아요. 그야말로 책상을 치면서. 아니, 서면은 보고 받겠다는데 왜 자꾸만 훔쳐가자고 그러느냐. 이분은 왜 불필요하게. 이게요. 우리 지금 이제 좀 아까운, 그 시간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미안합니다만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쉽게 말하면은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근 인사를 불러대다 보니까 장관이든 국민이든 국회든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 갑자기 이름도 갑자기 까먹었네. 박승춘. 아, 박승춘 그분이 육사29기인가요? 네, 육사29기인데 맞습니다. 육사29기인데 아마 그게 박근혜 경무실장하고 동기일 거예요. 예. 보면 처음에 이거 썼을 때 보면은 남재준 국정원장, 그렇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그다음 박흥렬, 경호실장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육사인맥이 바로 1년 선후배 내진 동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보면 좀 오만방자. 사실 국회의원은 우리가 보면 국회 매일 욕하지만 국회의원 그래도 20만 선량입니다.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땀으로. 표로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 대변자 앞에서 빼댕이 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예의는 지켜야죠. 아무리 뭐 그렇죠. 자기가 억울하고 뭐 할 때라도 이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예의 참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방송국에 와가지고 신율교수 진행을 하는데 패널로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얘기하면 PD가 마이크 꺼버리잖아요. 재밌는 말씀 해드릴까요? 교수회의 하는데도 위통받는 교수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분야에서든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데, 그 예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구설이 자꾸 나오고. 근데 왜 박성춘 그저 보훈처장이 5억이죠? 그 예산도 삭감됐다. 5억원입니다. 네. 장진호. 장진호 전도 미국에서. 정천투기. 기념비를.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것이 미국에 지금 3개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식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거는 좀 심했다 깎은 겁니다. 네. 그러자 찾아가가지고 뭉치를 집어들이고 책상을 부시면서 큰 소리로 팍팍 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박승춘 그 처장이 좀 뭐랄까 화가 난 부분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니까 그 미국에 있던 세계 엘링턴에 있는 세계가 네. 사실 미국 내에서 자기들이 보고면 자기들이 세운 거 이번에 하나 세우는데 우리가 5억 미국 1억을 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하니까 여당, 처음에 당초 여당 간사는, 아, 그, 나름대로 이해할 구성이 있다. 예. 그랬는데, 문제는, 통상 저는 고쳐도 국회 오래 있어 왔습니다만, 깎고 하면은, 그 기관장들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 의원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또 야당 간사 찾아가서, 아, 박상병 의원님,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안 됩니다, 이거. 깎아야 됩니다. 아, 이제 밥 줄 돈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아, 밥은 저 나중에 그쪽 상임이 저쪽 상임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것만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가서 그 처장 기관장에 가서 의원들 앞에서 특히 상임위원장, 장관급이거든요, 상임위원장은. 갖다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핵심이 억울한 게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핵심은 뭐냐면. 자질이에요, 자질. 자질과 이, 하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해줬느냐, 이거지. 이 뭐, 여기에서 뭐가 억울하니, 이런 얘기는 사실 없죠. 이 자질 논란의 핵심 부위는 뭐냐면, 뭘 믿고 이러는가가 우리 관료 사이의 특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만 있으면은. 네. 좀 심한 편하면은 눈에 별게 없는 거예요. 우리 저,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대통령 신임만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우리 갑자기 양정철 비서관이 왜 생각나죠,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보면 당시 유진용 차관한테 보면, 인사 문제 카라 받아가 말 안 들으니까, 배제해드릴까요? 했던 게 바로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들은 사람은 그렇다 하니,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그 전 검찰총장, 그리고 그 골프장 회장님 겸 전 검찰총장 얘기는, 이게 왜 워스트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예? 자, 근데 저는, 예. 저는 기가 막힌 얘기가 말이죠. 이상해요. 이게,
저는 베스트에서 쓸 사람까지 미리 써버릴까? 아니, 아니, 그것도 따로 해야 돼. 따로 해야 돼. 큰일 나요, 그거.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에요? 아니, 박기태 전 국회의장도 고검장 출신 아니에요? 박기태 전 검찰총장, 물론 뭐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몸은 캐디 꼭, 손녀 같아서 꼭 찔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실명으로 보도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저 검찰총장은 뭐 위세하게 당당하신지, 물론 상대방은 내용으로 따지면 이게 더 악질이에요, 질이. 근데 직장내 성추행이거든요. 왜냐하면 박희태 의장은 고인적 성격이 오래도 고인이었죠. 상 고문이니까. 전 국회의장이죠. 상 고문. 상인 고문입니다, 고문. 상월이당 상인 고문이거든요, 박희태 의장. 이분도 저 보면은 전 검찰총장에다가 유력한 그룹 회장은 그건 공인 아닙니다. 아, 사적 영향이죠. 아, 이건희 회장은 공인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아, 오늘 신율 교수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정몽구 회장님 공인 아닙니다. 아니,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의 개념을 갖다 알게 모르게 보면 마치 관직에 있거나 정당에 있는 사람을 공인으로 생각하시는 데인데 최소한 말씀입니다만 유명 인사, 유명 탤런트, 유명 연예인까지도 다 공인입니다. 하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법을 좀 안다는 사람이 으름장 놓고 혹시라도 무슨 소송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쉬쉬쉬 하는데 뭐뭐뭐 방송, 뭐뭐뭐 언론에서 이미 실명 담아놨어요. 심지어 이분이 언론에 보도자료 낸 거 보면은요 거의 이기려고 이는 언론에서 뜰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협박조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전혀 그런 적 없다. 심지어 방문 시간도 10시 자정까지가 아니고 10시경이 나왔다. 허무 맹랑한 고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법적 대응하겠다. 지금까지 나온 허무 맹랑한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그 무슨, 근데 어디서 보도자를, 혼자 냈나? 보도자료. 아니, 그때부터 출신 만들어낸 거죠. 근데 갑자기 이 대목 나오게 작년 최동욱 검찰총장 기억나요?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을 흔들려는 어떤 기도에도 결연히 맞서겠다. 특히, 대검에서 가장 무섭다는 대검의 감찰 1과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열이 낭자하게 보면은 불의와 맞서왔던 검찰총장으로 해서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모양이 어떻죠? 또 얼마 전에 김수창 제주지검장 처음 이게 딱 문제 터지니까 바로 서울로 미수지역 떠나서 서울 고검 기자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바로 며칠 후에 다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전직 검찰총장까지 지냈다는 양반이 보면 법을 안다는 그런 미명하에 언론을 상대로 으름장 놓고 겁박하고 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진짜 아우 나 아주 흥분을 하셨네. 아침에 표정부터가 조금씩 흥치 않았어요. 네. 근데 아니 뭐 좋아요. 예. 네. 맞는 말이에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 거지. 맞아요. 뭐 신 교수님도 괜히 계속 얼굴 하얘지세요. 아니 하얘지는 게 아니고 좀 어지러워요. 아 농담이고. 이게 예. 저는 지금 이 전직 검찰총장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렇게 언론에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사실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여직원이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유, 당연하죠.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를 읽고 이 여직원이 왜 거짓말을 왜 하고, 글쎄요. 왜 사퇴를 왜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과장이 있죠. 그 현장에 있었다는 라오스의 골프장 임대업한다는 그분 그분이 와서 어떤 직원을 해주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혹시 측근이겠죠? 아니 뭐 이제 측근이 아니죠. 아니 앞으로도 측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라오스 임대업을 하러 간 것이 괜히 그 라오스 골프 임대업이 바로 이 지금 이 전직 총장의 해외 재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돈이 많으시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난 거면 전혀 사실 아니다. 총장 축성들을 줄 가능성 많아요. 그렇죠. 중요한 피해자들의 주변에 있는 여직원들 있잖아요. 피해 여성들이 그 당시 어떤 상을 받는지 어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거부하는 걸 봤다는 증언도 좀 나오고요. 룸메이트가 봤다고 그러죠.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여직원도 이게 핵심이죠. 당연하죠. 다른 거 묶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 정의를 어느 정도 바로 세우느냐는 부분이라는 것이 두 분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베스트. 자, 베스트. 음악 깔아줘. 아직 하면 안 돼요. 나빠요? 아,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황 의원님. 이병균 부장판사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랑 다르네. 예. 아니, 저도 이따가 깜짝 썩 나와서. 그래서 갑자기 저도 두 명을 고민했거든요. 예. 이주영 해수부 장관. 저 지난 11월 11일 209일 만에 세월호 수색 종결 선언한 예. 이주영 장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그랬죠? 결심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습니다. 맞아. 그랬는데 왜 서면으로? 통상 검사가 보면 법정에서 이 중요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 신유를 갖다가 징역 10년에 온다고 아침부터 왜 자꾸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과거 1960년대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서면 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쪽지 구형이라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이번 검찰에 지금 오는 날에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워스트에서 그 전직 총장도 뭘 믿고 이렇게 흔한 얘기로 오만방자를 떨까 보면 검찰의 이른바 의리, 전관 예우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보면은 검찰이 혹여라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금 녹아갈까 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와서 그 법정 구형하면은 또 기사로 쓸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그거 피하려고 서면 구형하겠다 했을 때 이범균 부장판사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 그래서? 결심 못하겠다. 다음에 결심 날지 따로 잡아줄 테니까 다시 구형하라. 반드시 구두 구형하라. 저는 이범균 부장판사. 우리 구속구성을 한 번은 보면 새누리당한테 유리한 판결도 좀 했다가 한번 통.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다. 아니, 이거 갖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이름에 치우치지 않고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항상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이범균 부장판사. 알겠습니다. 자, 가만히 발표하셔야죠. 네. 예. 저 사인을 주시면 진짜 사인. 예. 말씀해주세요. 사자방 국정조사. 나 이것도. 국정조사. 맞아요. 사자방 국정조사. 예. 비리가 있으면 해야죠. 해야죠. 검찰조사도 해야 됩니다. 예. 아니,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됩니다. 예. 새누리당 안에서 무슨 이게 인사가 일만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기분 좋으시겠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예, 그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이분,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저는 이유를 보면서 새누리당의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국회를 비판하더라도, 예. 친친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렇게 양심 있는, 우리 시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안에 있다는 것은, 예. 새누리당이 이번에 정권 재창출을 한 저력이 있는 거다. 또 친이계예요. 아픈 대목입니다만. 네. 그러나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특권까지도 갈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용기. 아, 베스트로 꼽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입니다. 예. 이분이 아마 사시행시 다 했을걸요? 행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 때도 또 경선에 나왔었죠. 경선에 나와가지고 서병수 후보를 향해서 더 이상 박씨 운운하지 마시라. 부산 시민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싸움이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예, 당시 떨어졌죠. 서병수 의원은 박신 때문에 당선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양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모습,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 박 의원 보니까 아직 나이도 젊고, 네. 이른바 이런 희망이라 그러죠. 뭐 어느 당에도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네. 보면 여야 막론하고 보면 젊은 사람 중에서도 항상 어떤 뭐 정파적 이익이라든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굳은 목소리 내는 분들에게는 갈채를 보내드려야죠. 예, 그리고 이분 지금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내일 모레가 생일이시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박민식 의원 그리고 이범권 부장판사, 이범균 부장판사.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원래 황 의원님도 이주영 장관. 이주영 장관은 사실은 보면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제가. 했어요. 네.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보면 사실은 세월호 수색 종결이라는 그 뭐랄까 나름대로 결단이라면 결단이거든요. 결단심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또 그런 부분. 지난주에 아마 박박사님이 그 베스트 뽑았던 거는 저것 때문에 뽑으셨을걸요. 독도 입도. 네. 입도 지원 시설에 대해서 당시 보면은 윤경세 외교부 장관이 알아잡는데 그거 보면 잘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 계속 잘해요. 계속 잘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품격과 차질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성격이 변하나요? 이 정도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잘한 사람은 정말 어딜 가도 보면 계속 잘하고. 이게 뭐 박승춘, 보은천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치는. 이주영 장관은 이분이 확 좀 뜨다 보니까 사선 의원이거든요. 예. 사선 의원이다 보니까 또 새누리당 내에서 아, 이거 뭐 원내대표는 때론 당상이다. 근데 그것도 그 얘기는 별로 사실 썩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저는 이주영 장관은 어쨌든 지금 저희 이주영 장관한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사실상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당연히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리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죽는 얘기를 지금 네.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주영 장관님 주변에 있는 분들 원내대표로 나가시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지금 나갈 수 있는 나가는 순간 나가는 순간이요. 욕 바가지로 넣어먹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보여주는 그 진정성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정부적인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쉬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몸을 회복하시고 정신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임기도요. 얼마나 힘든. 임기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해본들 다음에도 공천권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아니, 빨리 병원에서 오늘 몸을 그리고 빨리 추스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주영 장관. 그 풍성은 사실은 기자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당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주영 장관은 딴 사람들은 다 올라가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보로 당선돼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주영 장관만 단 밑에서 그때 전당대회에 오신 분들 특히 친이계 인사들 그렇죠. 다 배려하고 다 배웅하고 이랬다고 그때 그래서 아. 기자분들이 굉장히 그 칭찬들을 판사 출신이죠. 네. 판사 출신. 사선님도 상당히 예리하십니다. 그리고 다 보시고 있는 것들. 예, 맞습니다. 사선에 이제 판사 출신인데 뭐 소신도 있고 강단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어느 개파, 뭐 친이 친박에서 치우치다 사실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중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두 번 원내대표 도전했으면 두 번도 안 됐어요.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미 사선 의원이고 이번에 아마 보면 저는 오선 의원 되시게 되면 국회의장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평가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월호 이전에도 평가가 괜찮았던 분이에요. 세월호 이전 때 혹시 이주영 장관이 해수부 장관으로 막 들어선 얘기가 나올 때 박사님, 방송에서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저는 도대체 알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장관이야? 아, 그리고 뭐, 바닷가에 살았다는 이유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이성훈 측이 뭐냐 평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정은성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정무적인 상대였구나. 판단이었구나. 진심이고, 이분이 저는 상대해서 훌륭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참 저도 정치인 칭찬해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분은 진짜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저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4.16 참사 이전에 윤재숙 장관, 그 당시, 폐유 유출에 가서 코 막는 바람에. 그분은 좀, 부적절한 시기에 많이 웃음을 띄우셔 너무 웃었죠. 네, 그런 결국은 이번에 저 4.16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면 209일 동안 이주영 장관이 보여준 뭐랄까 장관으로서 이런 분이 바로 장관이고 국무위원인 거예요.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 1인 옛날 보면은 장관은 천관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이 내린 별쓸 자리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이게 국무위원 겸 장관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는 어떤 뭐랄까 표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 밑에 한민식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이 쫓아가고 소신 있는 의원들 쑥쑥 두 분의 맞춤법이 피해 굉장히 오늘 막 그냥 흐뭇하네 3367님 그분이 오셨네요 오늘 두 분 개그 콘서트 같아요 0714님 베스트 워스트 들으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브래드 피트, 로건 레몬, 퓨리. 11월 20일 아이맥스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벌써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사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작의 반이라는 소리가 있죠. 벌써 반이 지났다. 좀 있으면 주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하루 좀 더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